네. 자. 네, 정말 오랜만에 블루룸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 먼저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자, 둘, 네. 네. 뭐. 과정이죠? 과정이죠.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과정. 네. 성장 과정. 네, 성장 과정이죠. 네. 자, 둘, 셋. 커밍 겟 잇. 가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What's up? 블루 룸. 자, 네. 인사 한 명 한 명. 막시부터 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세븐 마크입니다. I'm Mark. M-A-R-K. Yes. 네. 재범이 재범이 먼저. 아, 재범이 형 먼저. 왔다 갔다 하냐? 아, 저 아니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 여기 아, 역시 마지막이 우리 리더. 아, 역시. 아, 그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저요. 진영이 스킵 해버렸어. 밖에 날씨 좋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삐치지 마.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야. 예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베입니다. What's up? 강피명 지방 어떤 방송에서. 오케이, 기대돼. 자. 예,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갓세븐의 제이비입니다. 아우. 요즘 무슨 담당하시죠? 예? 그 스폰가요, 제이비 씨? 예? 아니요, 아니요. 스폰였나요? 어, 그냥 스폰 맞긴 하네. 그럼 완전 약간 스폰 조금 있긴. 예, 약간 너무 스폰인데. 일단 저희가 여기 몇 개월 만이죠? 어, 오래됐죠. 저희 난 바이더문 때 꽤 오래됐어요. 바이더문. 근데 여기를 찾아온 것도 오랜만이지만 저희 yes.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인사드리는 것도 오랜만인데. 네. Yeah. 아, 오랜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또 AAA 때 아, 그러게요. 팬분들한테 네. 감사 인사를 또 드렸었고. 네. 아, 그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Yeah. Yeah. 뭘 준비를? Okay. 아, 우리가 또 아가새한테 근황 얘기해 주려고. 그렇죠. 네. 네. 우리 사진 앨범을 쭉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멤버들 각각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아~ 제가 바로 아가새 분들한테 보여드리죠.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요? 어, 네,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범이부터. 아, 재범이 마지막 해야 되지 않을까? 진영이 아, 형. 뭐, 네. 자, 저 아니요, 저 갑니다. 마지막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형, 혼자 잘하자. 먼저 할 거야? 네, 네. 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뭐. 네, 첫 번째 사진으로 에피소드. 보여드릴게요. Yes. 네, 자. 따단. 따단. 네. 뭐죠? 셀카. 네, 셀카입니다. 셀카고요. 저 샵 이거 아니에요, 샵? 네, 맞습니다. 아, 아, 아 그러게? 예, 네, 스케줄 전에 네. 그냥 어 혹시 정말 바른 자세예요, 그, 궁금한데. 예. 네. 그런 셀카를 찍을 거면 안 찍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재범이 형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 근데 그거야. 이거 바른 자세예요. 아, 요새 잠깐만, 진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잠깐만요. 본인 맞아요? 아, 저예요. 저고요. 매니저 형한테 찍어달라 해놓고 본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고요. 그 보시면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기 지금 검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눈빛이 약간 살아있습니다. 이게 주민을 해도 안 보이네. 네네. 이게 뭔 사진이냐면 스케줄 전에 샵에서 이제 아,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찍은. 네. 어, 어떤 스토리 이제 그냥 찍었죠?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마스크 꼭 끼라고. 네. 어, 요즘에 어. 아, 어떤 중요하다. 어떤 스토리예요? 대략. 대략 그 스토리가 없어서 어떤 스토리인지 일단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봐도 될까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사진. 짜잔. 네. 이거 뭐죠? 대리석. 네.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샵이에요? 아트워크. 아트 작품. 아, 이거 최근에 산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샵이요? 아니요, 스케줄 하러 가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아트워크. 그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뻐서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선 제가 찍고선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아, 포토샵? 네. 이게 한 거예요? 핸드폰에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재야. 아, 그럼 예. 그러면 그 전 사진은 스케줄 전. 예. 그래서 스케줄 와서 얘 찍고. 아, 아니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입니다. 아, 다른 날이고
아, 근데 이거 사진 두 개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또 뭐죠? 어, 가장 중요한 이 사진 두 개. 어, 도대체 재범이가 왜 저런 사진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 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그 정신없는 그 돌과 정신없는 그림? 아, 아닙니다. 그 네? 제가 정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네. 아니라 그 뒤에 그림.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네.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플래시야? 예, 네, 연에서 사진 많이 찍구나. 연 아니요. 연동이 아예 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사진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아예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니저님께서 이제 뭔가 근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진을 좀 보내 주세요 했는데 아, 그러면 사진이 없어 가지고 말았어야죠. 예?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아니, 저거 제가 그 엄청 옛날 버전의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너무 느려져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바꾸게 돼서 네, 그런 스토리 핸드폰 가장 중요한 건 좋습니다. 이 사진 두 개 정말 좋은 사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그 나의 근황은 핸드폰을 바꿨다. 네. 아, TMI. 네. 네. 핸드폰을 네. 바꿨다. 그냥... 팬 여러분들 TMI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TMI. 그렇죠. 그다음 막 뭐가 없었네. 그다음 영재. 아, 네. 아, 저예요? 네. 네, 아, 순서... 네 당신이에요. 아, 이 제가 그럼 이제 직접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 활동을 쉬고 있을 때. 본인이. 저는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 나는 세 장을 보냈는데? 아, 오. 저는 그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길이가 필요했어요. 네. 아. 그게, 아, 근데 너의 모든 근황이 이거라 그런 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 아가씨들이 몰랐는데, 이제 기사로 먼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제가 뭐냐? 처음으로 시트콤 연기에 도전하게 됐어요. 아~ 와우. 역시 여기 나와서 아~ 또 이제 프리 프로모 찬스. 혹시 예. 홍보인가요? 홍보지. 아, 홍보해야죠. 아, 그럼요. 홍보해야죠. 좋아하겠다 이쪽에서. 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요즘 탑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맞아요. 탑스타라죠. 뜰 수 없는 스케줄을 맞아요. 보내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 오늘 새벽에 나가서 지금 와서 바로 여기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촬영하고 있고 진짜 재밌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아 멤버들도 진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꼭 봐야 돼요. 웃긴 진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요? 진짜. 아, 뱀뱀 스타일? 어 진짜 뱀뱀 제 스타일이요? 뱀뱀의 평상시 삶... 어 그럼 방송 안 되지 않나요? 아이 뭐래 야 이 쪼이 네 근데 뱀뱀의 진짜 삶이면 아네 저기요 저 얼마나 아어 장난인데 이렇게 사는데. 장난인데 이렇게 과민반응 아 이런 거 예민한 찌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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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네 아, 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보다 아, 이렇게 대본을 이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삼사화네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답장이 되게 빠르던데요. 뭐요? 휴대폰보다 대본을 많이 본다고 하기에는 아 이제 휴대폰과 대본을 같이 보죠. 왜냐면 이제 핸드폰 네네. 안에 그 이제 스케줄 신 스케줄이 있으니까 같이 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진영이랑 뭐 둘이 할 얘기 되게 많겠어요. 딱히 할 말 없던데. 딱히 할 말 없던데. 너무 달라서 달라요? 다른 거 같아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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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끔 보면은 어느생 저랑 같이 차를 타는데 분명히 같이 타는 차가 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 이게 우리 차인가? 이러고 하면 왜 자꾸 우리 차를 얻어 타는 건가?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참 저는 왜 그럴까요? 참 자신이 참 버려줬어 영재 형이. 버린 차를 오늘도 여기 올 때 유겸이랑 내 차 얻어 타고 왔어요. 아 형 원하면 같이 저 따라갔다가 와요. 아니, 어 아니.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루지에 거기서 운동하고 어 촬영장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소문 되게 큰 화제였는데. 맞아 아까 거기 뭐냐 뭐 커피차 보내고 아 맞다 커피차 보내준다며 어. 멤버들. 어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당연히 내일 꼭 보내줘요 진짜로. 아 네 내일 만약에 보낼 못 수 보내면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라도 꼭 보내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우리 여섯 내일 많은 많아서 아니 우리 여섯 명 있어서 여섯 명 6일 동안 따로 보낼까?
돼요? 괜찮아요? 영재만 먹어 이렇게 보니까 아 그거 너무 에이 그럼 진짜 장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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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영재만 먹지만 이런 얘기 보내고 영재만 먹지 영재만 먹어 자 그러면은 다음 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재 형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넥스 MARK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한 제 하루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어떤 거죠? 저는 저 강아지예요. 마일로. 마일로. 오 마일로 근데 살 빠진 것 같아요. 마일로. 털 자른 거 귀엽다. 같은데. 털. 아 털을 거. 잘랐어. 근데 지금 털 긴 편이 아니에요 이때. 아 이게? 이 사진 얼마 됐어요? 좀 오래됐어. 아 그래요? 어. 무슨 에피소드 있어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뭐 없어. 왜 찍은 거예요? 왜 찍은 거예요 그냥? 아 뭐 귀여워서? 있을까? 이거는 한 1년. 이제 거의 1년 된 와 벌써 그렇게 됐군요 말로 한 살? 말로는 이제 두 살 두 살? 와우 어? 벌써? 두 살? 벌써? 유겸이 생일 전날 두 살 됐어 아 그럴 때 데리고 왔어 말로? 말 컸다 한 3개월쯤에 데리고 2년이나 지났어 지금? 아 제본명 보고 있어 오 진짜? 네. 네. 됐구나. 이렇게 사진 찍는데 너무 또 말 이렇게 잘 듣고 그냥 포즈 이렇게 해줘? 주인을 가만히 장난감 갖고 있을걸? 이때? 장난이잖아 아~ 알지 뭐하지 알지 이렇게 주인을 닮은 것 같아요 딱 카메라 딱 찍을 때 뭔가 딱 포즈 아 그치 잡는 아, 마크 형 마크 아 넘어가도 돼 내 아니 안 찍을 때도 되게 아니, 좋았어. 똑같은데 왜요? 에? 예 아 똑같은데 아, 왜 그럼 요즘 뭐 마일로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쵸 왜냐면 이제는 일단 우리 그 이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고 이제 집도 있어야 되니까 야 말로 시간 좀 많이 보내고 어 형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도 그런 말 가끔 하거든요 아 진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산책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저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 혹시 그렇게 해요? 그럼요 그럼 알아들어? 알겠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알겠어 그냥 미안하니까 알겠어. 미안하니까 이제. 아 얘기는 안 하는 거 같아 아.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랬어 사람마다 성격 다르니까 다르지 강아지마다 아니야? 됐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뭐, 그럼 약간... 마일로의 활동도 좀 기대해주세요 마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사료겠죠? 말로 장난감 진짜 좋아해. 아 장난감으로 먹어? 음식이라고 했는데 음식이 잘 질문 다시 물어볼게요. 음식이 잘 안 맞죠? 우리 다음은 그러면 잭슨이 그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집 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집중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 둘 셋. 아~ 네 집중 박수. 저희 원래 얘기하면 네. 산으로 가고 아, 너무 네. 편하게 얘기하나? 우리. 네. 네. 아니, 우리 블루 룸은 우리 집이에요. It's my it's our house, man. 야라라밍 오케이 유 고 네 우리 다음 네 잭슨 형 무슨 에피소드 있나요? 어 네 저도 사실 마크 형이랑 비슷하게 좀 생활에 그 생활 사진 한번 찍어봤거든요 아, 우리 먼저 봐도 돼요? 예 형 어디예요? 형 이거죠 솔직히 아니 잠깐만 형 보여주면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일단은 설명 우리가 듣자 그래 일단 설명 듣자 해줘 야, 상상 로봇가 이겁니다 난 바로 상상돼요 그건 뭘까요? 와 이거 아 일단 형이 먼저 선 설명 오케이 먼저 설명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뮤직비디오 그 이번에 뮤직비디오 일찍 끝났잖아 일찍 끝났는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딱 이렇게 그 태양이 내려가거든. 아, 또 사람이 이렇게 아니, 만들어요. 아니. 아 그래서 성경상 네. 그 선셋인데 그냥 내가 아 오늘도 그냥 freezing cold. 그 오늘도 하루 되게 마치고 오늘도 열심히 했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 그러니까 감상평을 하나 그냥 감상 느낌 나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약간 뭔가 사실 아, 이거 뭔가 보면서 찍으면서 뭔가 그 찍고 나서 그다음 집에 가서 막 또 사진 그런 거 보잖아 가끔 딱 이거 볼 때는 그다음 뭔가 한숨 쉬게 돼 뭔가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아 그 매일 열심히 그래도 아 그럼 그 한숨 한번 보여줘 어떤 한숨을 쉬는 거야 한숨 이 사진 봐 되게 많아 사진 봐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 딱 나오면 잠깐만 얘
아니 아니야? 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야 무슨 그 약간 그 청춘 드라마 보험 회사 광고처럼 약간 보험 회사라뇨. 좀 그 약간 그거 알지? 그 Everybody Love Everybody Love 그거처럼 딱 그 광고에서 특수님 이따가 우리 그 단체방에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도 네, 네. 힘들 때 한번 보고 한번 한숨 보고? 쉬게. 우리 다 같이. 아니 이거 아니야. 이 표정. 진짜. 나 근데 그 저랑 비슷한 이런 내용 다음 분이 유겸이더라고. 저요? 아, 그 비슷한 내용이 생활 사진. 아 생활 사진 맞아요. 생활 사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네. 좀 팬분에게 한번 보여줄 수. 아 유겸 씨 말고 그 전에 뱀뱀 씨. 뱀뱀 씨가 아, 이렇게.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오케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어떻게도 연관되는 스토리거든요. 어 이제 네. 일단 이건데 아기. 네. 따랑.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 한 두 달 전에 나오는 잡지에서 그 이 스토리 얘기했었는데 그 네? 이번에 Waiting for You 작업하면서 네. 가이드 녹음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소리가 계속 고양이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녹음할 때. 어, 예. 네. 그래서 어디서 난 건지 보니까 그 에어컨 통로에서 있더라고요, 두 마리.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한 마리는 좀 다쳐가지고 그 이거 아마 엄마가 그 좀 떨어뜨렸나봐 싶어가지고 그래서 밖에다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때 슬슬 이제 추워지고 있는 그 시점이어가지고 그 놔두다가 작업 마무리하고 한 4시간 후에 나왔는데 엄마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다가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막 4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엄마가 버렸을 거라고 버린 거. 아니, 잊어버린 거지. 맞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데리고 가서 3일 정도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한 마리는 그 이제 아쉽게 네, 떠나게 되고 얘는 3일 지나고 건강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제 고양이 맡긴 호텔에서 이제 맡겼어요. 거기 좀 잘 관리해 주니까 5일 지났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제 또 떠나게 돼가지고 아쉽게 만약에 잘 컸으면 저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네. 이름까지 지워졌는데 이름 망고인데 망고. 아 망고였어요? 노란색이라서 망고. 아.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만 했는데 그 사진이 안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사진 보여줍니다. 망고. 네. 착하네요. 에이, 고양이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에? 하늘에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 고양이 별이 있대요. 그 말로는. 아, 뭐 그런 거. 네. 어쨌든 뭐 네, 아쉽게도 우리 망고는 네, 끝까지 해내지 못했네요. 좋아하고 있을 거네. 네. 이런 스토리입니다. You know me? Yeah. 오케이. 그럼 다음은 이제 돌아와서 그 오케이. 다음은 진영 형. 네, 저는 되게 많네요, 형. 두 장밖에 없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 전 요즘 동물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오늘따라 저희가 동물이 많은데 어떤요? 강아지? 네, 강아지랑 고양이. 오. 원래 강아지랑 고양이는 날 피하는데 네. 네. 뱀뱀 집 가도 고양이들은 날 피해. 알아서 피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겸이 집을 놀러 갔는데 네. 달겸이? 아, 달겸이가 거의 뭐 네. 달겸이 거의 껌딱지네요. 먼지. 거의... 아니, 너무 야, 안 보여. 이겸아, 청소 잘하고 해야지. 에이. 아니, 너무 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가끔 제가 저희가 좀 몇 개월 휴가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유겸이 집 가서 가끔 맥주 한 잔을 했는데 그때 달겸이가 저한테 그냥 달겸이가 또 사람을 네. 많이 저를 그래, 너무 사랑하듯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 아, 그랬어? 얘 여자야? 남자 너 쉬운 남자구나? 그러면 네. 그 다음은요? 얘는 고양이에요. 네. 오, 이거 되게 사진 잘 찍었다. 그러니까. 형이 찍었어요? 응, 제가 운동하고 웬일로 고양이 찍은 거야? 제가 운동하고 네. 이제 항상 걸어서 다니는데 운동을 중간에 공원이 하나 있단 말이죠. 제가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알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었다 네. 사진. 네, 그래서 설마 핸드폰 바꿨어요? 네? 아니 핸드폰 안 바꿨어요. 이 정도 화질이면 이거 되게 프로급인데요? 네, 우리 택신이 형 타이밍이 안 좋네. 아무튼
공원에 앉아 있는데 저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자동차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엽다 안녕 했는데 갑자기 날 싹 보더니 안녕 이랬어. 고양이도 안녕 이랬거든. 고양이도 안녕 이랬어. 고양이가 날 딱 보더니 점프해서 내 다리 옆에 이렇게 너무 스윗 가이다. 긁어주니까 배를 이렇게 딱 내더라고. 당연히 긁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긁어봐? 알겠어 이래서 이렇게 긁어주다가 혼자게 편안히 앉아있길래 사진을 찍었지. 양 딱 양줍 타이밍인데 딱 그게 네, 데리고 오게? 아 그게 간택의 표시 약간 아~ 사람 아~ 아, 제가 니가 골랐다. 니가 나의 니가 나 니가 나의 집사가 되어라. 이 집사가 진짜. 아, 제가 궁녀고 왕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아, 제가 궁남인가요, 궁남. 네, 진영이 뭐 지금 고양이까지도 한테도 사랑이 사랑 받네. 네. 자, 네. 아니 좋았는데 이거 뭐 좋았는데. 좋은, 네. 아니 좋은 멘트인데 왜 거기서 갑자기 막았었지? 자, 자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네. 쉬는 동안 머리를 새로 했었는데 네. 보통 머리 이제 세팅된 모습만 보여주잖아. 아 잠깐만, 이거 보여줘도 돼? 저는 괜찮은데. 아니 그 쉬면 아, 뒤에 뒤에 있는 분도 생각 좀 해줘야 돼. 뒤에 있는 분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일단 보여주세요. 네, 네. 아 이거 잘 봐야 돼. 와. 파마? 네, 파마. 아, 어머니 이제. 건강하신가 보다. 네, 네 건강합니다. 어머니 저 잘 계시나 네. 보다. 아, 그럼요. 네. 어때요? 그래서 파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의 파마를 플라이 때 하고 처음 했거든요. 아, 파마 한 머리였어요? 네. 파마요? 파마요? 파마? 파마. 어, 파마 했어요. 네. 왜? 표정이 아니 집중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유겸 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유겸 씨는 어떤 계기로 이제 아 다시 파마 해야겠다. 뭐 제가 머리를 진짜 머리가 많이 상했어서 거의 룩 때부터 뭐를 하질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서야 끊긴 것도 좀 길고 맞춰져서 파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해봤죠. 아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네. 이제 잘 어울려. 유겸 씨 저한테 한번 근데... 머리 짧게 자르고 다시 길러야 머리가 다시 건강해져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내가 너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이 약간 아 유겸 씨 사진 수급이 필요합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자마자 그냥 띡 이렇게 전송 이렇게 보낸 느낌이 약간 아 절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골라서 이렇게 아, 갤러리 보냈습니다. 그거 맞죠 맞죠. 형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얘들아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일기장을 공개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은 아 조금 저희가 말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아 역시 달디 달디 네아 저희 좋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바로 뭐죠 저희의 새 앨범 뭐죠 재범 씨 재범 씨 재범아 집중 네아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저희의 아 가세븐의 정규 4집 아 Breath of Love Last Piece가 잠시 후 6시에 아직 앞에 보여주죠 공개합니다. 네? 아 네. 어떻게 시야? 보면 지금 45분입니다. 4시. 15분 남았어요? 15분 아 1시간 15분이네. 저기요. 뭐라고? 아 55분이네요. 자 집중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아가세와 함께 아, 앨범 미리 보기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앨범이 완성된 걸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주얼로 완성되었을지 여러분들 더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확인해볼까요? 오케이. Yes. 난 멤버들 거 다 봤어. 우리 사인할 때 진짜 멋있더라 다들. 아 그치. 다들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공개해볼까요? 하나 진짜 멋있어. 네, 맞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따라. 따라. 사실 우리 이번에 앨범은 그 7개 버전, 그 7개까지 그 yeah. 버전이 있어요. 네, 각자도 커버. 자기의 커버, 그 어필하는 타이밍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JYP 매거진이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그럼 마키 형부터 할까? 방금 그 순서대로. 예 짧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필 커버 어필? 소개하고 속지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사진 소개하고 다 다른 건가?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다 있네. 다 같은 거야. 맞아 다 같은 거야. 다 달라 각자 거잖아 다. 그리고 이게 또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합치면 이어져요. 어? 어? 어떻게? 아니, 거짓말이에요. 아, 연기, 연기하다 보니까. 와. 와. 깜짝이야. 그러면 일단 마키 형씨부터 자기 커버 한 번씩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마크. 앨범을 한 번씩. 어우, 멋진데? 네. 잭슨이 형 것도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직 제대로 본 적 없어. 일단 그 다음 코너 일단 고르고 있다가 좀 이따가 재현 한 번씩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커버만 보여주기? 예. 그럼 재범형. 아, 자랑 좀 자랑하면서 해줘. 자랑하면서. 예. 네. 아 제 커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뭐? 제가 느낄 때는 뭔가 하나의 지금 매거지 지금 오신 그거요? 똑같은데? 어 똑같은. 네, 비슷하다. 아 비슷한데요? 아니에요. 아, 비슷한데 아니고. 아 예. 그 아, 예. 하나의 진짜 아, 예. 잡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예. 뭔가 제가 펴서는 안 봤는데 아까 전에 리허설하면서 이제 펴서 좀 봤거든요. 근데 네. 진짜 좀 잡지 같아요. 네 맞아요. 들었던 느낌이. 아이고 아이, 내 마음의 진영이 네, 네. 진영이가 떨어졌네. 다음에 잭슨 형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그 잭슨 이거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저 펴서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제가 제 지금 몸소에... 빨래 잘 됐는지 보는 건가요? 아 냄새 맡는 중. 맞습니다. 청소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무슨 컨셉이었지? 그 있잖아 뭐 사랑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 시작되는 시간. 응. 사람 시작, 빠진 사람... 순간 맞지? 사람 빠진 순간. 빠지는 순간. 잠깐만 우리 잭슨 타임이니까 잭슨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를 네. 표현하려고 한 건가요? 표현하려고 그 노력했죠. 되게 형 생각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사연이요? 그러니까 사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에서 잭슨 형 의상이 제일 이뻤어요. 그럼 제가 뭐 벗어줄까요? 제가? 벗고 나한테 줄까?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거 제 거 보여드릴게요. 어우 뱀뱀 씨도 아니, 커버는. 아니, 저는 이제 뭐 뱀이는 되게 아니요 그, 오랜만에 여러분 그 그렇게 파리에서 원했던 파리에서 볼 법한 그런 유럽 유럽의 네, 유럽의 아, 이거요? 그런 잡지 no. 뭔가 좀 그 박물관에서 이거 약간 제가 아, 받은 루브르 박물관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그 영화 있잖아요. 예. Yeah. 그 늑대 yeah. 늑대 그 아, 늑대손 늑대 그 아니 늑대 유혹 늑대 유혹. 네. 이게 거기서 이제 그 강동원 그분이 키가 네. 이렇게 싹 우산 딱 하는 느낌. 아, 아 돼요? 오. 잠깐만 강동원 선배님이면 제가 그 정도 비주얼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주얼 그러니까 비주얼이 솔직히 못지 않아요. 아, 못지 않은데 아니야 못지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근데 진짜 잘생겼어. 완전 못지. 아 진짜 잘생기셨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그렇긴 하다. 그렇지. 아 그래. 네. 아이가 뭐 아니, 어떻게 수습을 좀 네. 해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넘사긴 하다. 각자의 네. 매력이 있는 오케이. 거죠. 네. 네. 어쨌든 저는 네. 이거 뭐. 특별한 그 뭐 없고 그냥 제일 특별한 건 제가 오랜만에 제 앞머리 내린 거. 맞아요 맞아요. 좀 특별한 거. 근데 나 너 뒤에 그거 되게 멋있던데. 아 그거는 안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다음 오케이, 코너에서.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네. 유겸. 아 유겸 거는 진짜 그거 같아요. 도깨비. 이게요? 아 이동우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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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욱이요? 약간 진짜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닮았어. 그 느낌 나요. 그 느낌 나요. 동욱이요? 진짜요? 어. 안우경. 같이 했잖아. 어 같이 아 그러게. 저승이네 저승이. 같이 살았어요. 저승이. 네 저는 차 반토막 내온 것 같아요. 코트. 아니 진짜 코트 입고 목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스카프? 스카프? 스카프. 아 목이 많이 아팠나 봐요. 네. 좀 따뜻하게 하려고. 되게 고급스러워. 목 건강. 성대 건강. 네. 성대 건강을 위해서. 되게 추워서 한번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고마워. 옆에서 진짜 오디오 잘 채워준다. 그러니까. 영재형 보이죠? 아 저예요? 아 형 저는 나 마지막에 할게. 와 영재형 또 그 그 그 여기 이거 뭐라고 Jawline 최배우의 표정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찍을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해달라 해서 아, 약간 하면서 내가 사랑을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상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저 표정이 아 나 이제 사랑 시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나와 아련하게 나와 함께 사랑해 볼래? 사랑 시작해 보지 않을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진영 씨. 아 마지막. 진영이. 전 이렇게. 진영이.
진영이. 아니 내가 형을 붙이려 했는데 진영이 이렇게. 네 형. 어, 진영. 와 아, 진짜 화보 진... 같다 그냥. 어 왼쪽에 뭐 있었어? 어. 아 사실 이 옷이 되게 불편해요. 아 예. 이제 이게 떨어질까 봐 여기 잡고 이거 천 잡고 아, 이렇게 한다고 아. 집중하는 표정이었어. 어 근데 되게 진짜 멋있게 패션하고 같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힘 빼고 찍어도 그냥 되게 잡지 커버처럼 나오는 게 되게 스펙이다. 득세는 되게 라는 말을 좀 금지해 볼까요? 근데 제가 보면 솔직히 그 자 그리고 자 각자 그 이제 안에 또 안에, 컨셉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거 포토카드? 사진을 한번 정해 볼까요? 아, 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랜덤 포토 두 개. 네, 맞아요. 랜덤 포토. 랜덤 포토 두 개. 일단 오. 저는 마크랑 재범. 오, 저는 똑같아요. 나는 잭슨이랑 진영이. 저는 뱀뱀 재범. 아 근데 좀 다른 사진이네. 아, 저는 나는 내맘 있어요. 내맘만의 진영 잭슨. 네. 저는 잭슨 JB. 저 이거 잭슨 재범이 형이 너무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봐봐 돼요? 왜 그지? 봐봐. 아우 재범이 귀여워. 와, 슈퍼 애교네. 너무 와, 귀엽게 나왔네. 슈퍼 섹시 애교네. 그리고 당황스럽다. 미니 폴딩 포스터. 이게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 근데 이 사진 보면 미니 폴딩 포스터 이거 있어요. 난 마크 있어. 저는 이거 또 다른 건가 봐요. 이건 나 영재. 나는 또 다른 거네. 유겸이랑 뱀. 뱀. 내 마음에 뱀 어떤 사진이야?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먼트 필름 있죠? 네. 모먼트 필름 뭐죠?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걸 들어봐. 이게 모먼트 필름이에요. 네. 어 CD도 따로 돼 있네 이번에. 네, CD도 네. 따로 돼 있어. 와, MARK시네요. 어 저는 재범이요. 저는 CYJ. 저는 JACKSON. 난 나도. 저는 ARTS. 어 근데 나 이렇게까지. 저기요, 제 거 안 만들었는데. 왜 반백이 없지? 제 거 안 만들었어요? 자 얘들아 집중 박수 한번 시작. 내가 반백 몇 거 들고 싶어. 네, 멤버들이 살짝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앨범 비주얼에 특별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Breath of the Last Piece라는 타이틀에 맞게 앨범 비주얼도 키워드를 좀 정해왔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Falling in Love. 네.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컨셉은 뭐죠, 유겸이? 첫 번째 컨셉 바로 사랑에 빠지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오케이. 상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뭔가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촬영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자, 지금 그랬죠. 시작. 와, 야, 멈췄어. 뭔가 멈췄어. 그럼 이 사랑에 빠지는 컨셉에 네.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 있나요? 전 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딱 그 느낌이에요? 감정과 그 눈빛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어, 저는 그 이 사진이 크게 보면은 어 뭐냐 아까 봤는데 정해놨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지? Focus clap. 전 이게 좋아요, 이거. Focus clap. 저는 이게 완전 사랑에 빠진 느낌이에요. 뭐예요? 손? 손이. 뭔가 아, 이런 거. 뭔가 저는 이거 괜찮아요, 약간. 아, 그게 너무 가는 거야? 알았어. 저는 이거 좀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천 열면서 너 찾았다. 뭐 이제 you know what I'm saying? 아, 저 이번 앨범에 그런 느낌이 있었다. 네, 뭐야? 내 웨이브란 노래 잭슨 파트. 너를 아직... 모니터하고 나서부터 뭔가 뭔가 키우미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이 사진이었어. 뭐예요? 봐봐요. 이게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네. 딱 이렇게 마주칠 때, 그러니까 약간 오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렇게 빠지는 첫 번째 표정은 뭔데요? 네? 첫 번째 표정 뭔지.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찾는 뭐 이런 느낌이 아, 아니라 진짜 그냥 갑자기 뭔가... 영화처럼 마치 아, 영화처럼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딱 마주쳐서 살짝 영화 클로저 횡단보도에서 딱 네. 마주치고 네. Hello Stranger 네. 그런 느낌. Stranger. 그리고 나서 Hello 그 다음 I'm sorry. 오케이 okay, 집중 박수 한번 집중 포커스 클랩 포커스 클랩 아 포커스 클랩 자 이제부터 네, 집중 안 하면 그 슈퍼 섹시 얘기다. 오케이. 슈퍼 섹시 얘기. 절대 안 되지. 네, 그럼 다음 그 컨셉 다음 가볼까요? 다음 단계는 사랑이 시작됐으면 이제 완성의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벌써 완성이에요? 두 번째 컨셉은 완성이에요? Last Piece로 네. 완성된 사랑입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조각이 되어준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와의 사랑이 완성됐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도 보이게 사랑의 라스트 피스가 바로 크리스탈인 거죠. 아, 이거 마지막 컨셉인데요? 아이스! 네.
두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 연기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이 두 번째. 그게 세 번째인데요. 되게 세 번째.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가요? 집중 안 했네. 아 근데 저 진짜 이 저 두 번째 컨셉에서 미리 정해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2, 3 Super Stereo Blitz. 어 아니 그 우리 크리스탈 들고 찍은 사진계란다. 사진이 두 번째야? 세 번째. 세 번째 찍었는데 이거 두 번째야. 아 두 번째. 아 그 내용이 궁금한데 뭔가 고르라고 하기에는 크리스탈 들고 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 또 하나 있어. 나도 한 장밖에 없어. 저는 이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렇게 다 써.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컷들은 다 감독님한테 이거 꼭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뭐예요?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거였어요. 이거. 아 좋아. 이거. 왜냐면은 조각이잖아요. 네. 그 조각이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사랑을 느낄 때 네. 좋아해서 막 아 막 이런 뿌듯함 막 그걸 막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그 느낌과 그 순간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약간 그 평온한 느낌을 즐길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혹시 자는 건가요? 아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컷은 솔직히 저는 이번에는 비주얼적으로 막 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멋있어야 된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컨셉에 맞게 내가 전달하려는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표현한 것들은 꼭 감독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영재 씨, 영재 씨는 뭐예요? 뭐죠?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제일 마음에 들어서 봐도 될까요? 되게 아련하게 나왔네. 클로즈업. 약간 난 찾았어. Closer. 약간 I got it, bro. 어, 약간 그런 느낌. I got it, bro. I got it, bro. I got, it, bro. I got, 어? I got crystal. 어? Yeah. 왜요? 형은 좀 많이 됐어. 아니. 좀 약간 마지막 컨셉은 그 오, 사랑에 마크. 푹 빠졌을 때 느낌. 아, 마크 형 먼저 해볼까? Sorry. 다음 거 보여줄까? 아니, sorry. 이거 뭐예요? I got the ice. 뭐 그런 거. It's like feeling. 살짝 그 반지 회장의 반지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골룸이라. 아, 골룸이라뇨.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설명해주세요. 잭슨 마지막, 아, 잭슨도 한번 볼까? 아, 네. 잭슨은 마지막 컨셉이었어요. 뭐 지금 사진 아직 안 보여주죠. 보여주죠. 보여주는 건데, 일단 진영이가 설명하고. 네. 하나, 둘, 셋. 네, 아, 마지막 컨셉은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느낌입니다. 오케이. 너무 좋을 때, 그, 꿈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사랑의 꿈을 좀 더 몽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특히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게 특유의 톤 덕분인 것 네. 같은데 이 톤을 쓰게 된 출발점이 있는데 계속 대가 나오네요.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빨간 불로 네, 맞아요. 네, 전했죠. 완전 핑크 느낌으로 그리고 스모그도 이용해서 네, 핑키핑키. 네, 완전 온 세상이 핑크로 누드럽다. 그럼 잭슨이 형 먼저 보여 잭슨이 골랐던 사진. 어 저는 아까 그 빨간색. 와. Turn on the lights on. Turn on the lights on. 근데 얘 슈퍼 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집중 너무 나. 슈퍼 섹시 에어 플리즈. 3, 2, 1, bam. 감사합니다. 오케이. 잭 보여주세요. 네 잭슨 형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봐봐, turn on the lights on 이잖아. 알겠습니다. 오 멋있다. 와. 볼입 많이 빨개. 우리 되게 이쁘다 형. 진짜 인생에 처음으로 볼터치 네. 아닌가? 어땠어요? 볼터치 컴백으로. 어땠어요? 볼터치한 소감. 볼터치는 그냥 한번 도전하고 싶었어. 그냥 추천하길래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했죠. 솔직히 자기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한 거죠. 그냥 한번 하고.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근데 눈빛이 그냥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눈빛이 나 집중, 되게 잘 어울리지. 아 집중하는 거지. 하는 거. 이거 보여주자. 아 이거 뭐죠?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 뭔데요? 와! 자 여기서 확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힘을 많이 줬다 안 줬다? 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원래 좋지만
좋게 나왔어. 아니요, 좋지만 더 좋게 나왔다. 아, 이게 오. 더 좋게 나왔어요. 뭐요? 오~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만족? 아니, 만족, 만족. 너무 힘줘서. 아니, 만족하냐고, 만족하냐고. 난 나쁘지 않아. 잭슨 씨, 그 화장실에서보다 더 많이 힘줬어요? 저 좀. 아 이거 형. 아 저기요, 이거 좀 슈퍼 섹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지켜줄 모르는 이 친구. 내가 무슨 멘트를 쳐도 다 안 받아주니까. 에이, 슈퍼 섹시 애교, 잭슨. 이거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내 말 아무도 안 들어. 슈퍼 섹시 애교. 슈퍼 섹시 애교 한번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자,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너처럼 뭐야? 너처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방식이야 왜?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스파 섹시 해주고 나도 막 애들이 막 그때 시켰을 때 이랬겠지. 오케이. 제대로 합시다. 네, 네.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감정이지만 세 가지 컨셉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봤는데요. 오케이. 뭐든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 앨범을 열어보셨을 때 이 사진이 이 컨셉이구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네. 스토리를 담은 비주얼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가새의 눈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맞습니다. 오케이. 2년 2개월 만에 정규 앨범인 만큼 비주얼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꽉꽉 채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곡들을 꽉 채웠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총 10개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로 정했어요. 그만큼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이미 아세들은 뭐 앨범 스포일러 듣고 왔겠지만 저희가 직접 설명하면서 제대로 스포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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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아 미리 들어보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Yes, 네,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Let's go. 네, 노래 주세요. 네, 드랍 더 비트 해주세요. 에이. 네, 첫 번째 트랙은 더블 타이틀이자 지난주에 성공개한 Breath입니다. 네, yeah. 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살아 숨쉬는 걸 느낀다는 의미로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네. 이제 이 곡을 듣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살아 숨쉬는 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아 좋습니다. 살아 숨겠고 특히 이 곡이야말로 약간 청량 세븐 yeah. 제대로 표현하는 곡이 아닐까 yes, 라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Yeah. 그리고 또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휘파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저 안 돼요. 들뜬 기분을 약간 그대로 느껴지게 네. 해보고 싶어서 이제 휘파람을 노래 곳곳에 이제 오케이. 포인트 되게 녹아내요. 네. 오. 아, 자 슈퍼 섹시. 슈퍼 섹시. 하나, 둘, 셋. 아, 잭슨 이거. 자, 나 아닌데? 너무 진거가 말보. 아, 뭘? 너. 아니, 셋다 하세요, 셋 다. 아, 셋 다. 아, 여기 셋 다 나오잖아요 아, 지금. 자, 셋 하나. 오케이, 우리 뱀뱀 애교처럼 하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쳤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요즘 이 브렛 그 뭐 작업이나 녹음 비하인드 같은 거. 뭐. 아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들과 함께 이제 회사 처리로 끝났는데 사실상 이제 가사가 컨펌이 너무 좀 많이 바꿨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었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네. 녹음은 진짜 이 멤버는 정말 잘했다. 아 솔직하게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꺼져가는 나의 마음에 옮길 그런 아니 어필을 하지 말고 어필하지 마요 여기서 좋아서 부른 건데요? 아, 와 근데 진짜 저도 그냥 딱 이걸로 판단한 거죠. 처음 딱 불렀을 때 와우 이건데 솔직히 뱀뱀이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그럼 뱀뱀 혹시 살짝만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안 되죠. 아 왜 안 돼? 이거는 춤이랑 같이 보여줘야 맛있지. 딱 이제 뱀뱀 시작 또 라라라라 하지 마. 너 진짜 너무 한다 이거. 아니 지금 안 돼. 라라라라라. 우리 갈 길을 멉니다. 그냥 그렇게 딱 들어가는데 너무 잘 해줘서 그냥 딱 좋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빨리 15분이었어요. Let's get it. 그럼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 넘어가요? 우리 두 번째 타이틀. 메인 타이틀. 슈퍼. 네, 두 번째 트랙 역시 타이틀인 라스트 피스입니다. 앨범 비주얼 컨셉에서도 설명드렸던 게 여기서도 이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너라는 조각, 마지막 조각이 있어야지 완성된다라는 뜻이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제가 많이 썼던 곡들 중에서 가장 조금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대중가요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갓세븐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그때는 이거를 이 곡을 만들 당시에는 뭔가 저한테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냥 뭔가 아 이걸 꼭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래서 뭔가 그런 열정? 욕망? 이런 것들이 더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떤 욕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약간 그 압박감. 그냥 아 내가 타이틀을 계속 했으니까 타이틀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압박감의 부담? 그런 부담? 것들이 좀 포커스가 돼서 갓세븐이 했을 때 또 어울리지만 조금 뭔가 우리 회사와 그리고 또 진영이 형의 좀 뭔가 그 귀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압박감이 좀 많이 들어요. But you know what? You made it, boy. 왜 자꾸 선을 못 지키냐? 그러면 네. 라스트피스 작업했을 때 스토리나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뭐 녹음 스토리나 그쵸. 뭐 이거는 뭐 계속 말했던 건데 그냥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뭐 물어보셨는데 그 이번에 쓴 곡이 아니라 네. 전에 그때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때 썼던 곡이어서 사실 그때도 그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과 라스트 피스가 이렇게 뭐냐 어떤 걸 타이틀로 할까 우리가 투표를 하던 중 예, 그러고 있었다가 타이틀이 이번에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그 지나온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더 무마시켜야 되지? 약간 더 좋게 지금 더 좋게 들리게 해야 되는데 디벨롭을 어떻게 할지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녹음 받을 때도 많이 신경을 쓰고 믹싱 마스터링 단계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녹음은 신경을 많이 하고 영영 형처럼 처음 들어가서 처음 불렀을 때 누가 아 잘해왔네. 아,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난으로 막 얘기하는데 막 아, 우리 너무 비슷한 파트들을 많이 한다 하는데 저는 진영이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 아오. 네. 노 파. 아유.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저기요. 그 진영이가 보자. 보자. 아, 나. 너 이따 보자. 제가 그러니까 원래 진영이가 하던 대로의 느낌대로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아, 진영이가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진영이한테 이제 너 이렇게 좀 소리를 좀 톤을 이렇게 내줄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진영이가 바로 그걸 캐치하고 이게 했구나. 캐치해서 하는 걸 보고 아.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영이 좋습니다. 네. 네, 이따가 라스트 피스 저희 6시에 공개. 6시 맞죠? 맞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면 감사하고요. 많이 안 들어도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좀 네. 아니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어서 자,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이제 Born Ready, Born Ready 다음 곡 가볼까요? 네. 그래서 왜 앨범 나온 줄 알았지? 너무 자연스러워. 크게 들어주세요. 네, 세 번째 곡은 저희 신났네요. 노래가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요. Yeah. 네, 세 번째 트랙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노래인데 이제 제목은 이형택입니다. 이형택 네. 씨와? 아? 이형택 씨. Yes. 귓바망이 형이랑 같이. 네, 태어날 때부터 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감 100%. 그런 사랑 고백 송. 네, 원래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거 그냥 비하인드로 얘기할게요. 네. 네, 일단 뭔가 되게 이 노래 들을 때 좀 롤러코스터를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느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같이 갑자기 드롭 나와서 좀 신나고 네, 약간 좀 퍼포먼스를 생각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비하인드 말해주세요. 막형이 진짜 오랜만에
곡을 만들었잖아. 만들면 잘 만드는데 왜 자주 안 만들어져요? 자신감 없어서. 아니야, 막경 이거 아이. 밀당이야. 왠지 아니야. 자기 조금 내야 이제 되게 약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에스코스 입하고 뭔지 아니야. 진짜 그냥 자신감 없었는데 네. 이번 노래는 리미티드 에디션 솔직히 말하면 원래 제가 투어 돌 준비하고 있었어. 네.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그 투어 위에서 퍼포먼스 생각해서 핫캐리 같은 노래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용택 찾아갔구나. 이런 노래 만들게 됐는데 네. 아쉽지만 뭐 상황 때문에 약간 좀 밀리고 밀리고 취소됐어. 네. 네. 근데 이제 회사한테 연락 와서 뭐 이 노래 가슴이랑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컨셉은 약간 그런 거였어. 본 레디 약간 내 차례다. 난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자신감 노래였는데.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이제 앨런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주제에 가사, 맞게 예, 주제 맞게 가사 바꿔서 조금 사랑 Born Ready 이런 노래. 근데 가세븐은 진짜 Born Ready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요. 약간 오랜만에 다 랩 시키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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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도 랩했던 것 같은데. 저도 랩했어. 아 진짜? 아, 저도 그래서 이영택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 진영아 넌 랩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2절이랑 1절 처음 들어갈 때 원래 낮았어. 아, I was born like this. 혜연 DNA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 야, 저기요 스포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여기가 롤러코스터네요. 어. 네 일단 네. 야 왜 우리 앨범 나온 거 같지 그냥? 편하게 하자. 자 다음 노래 자 다음 트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이 있는데 J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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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해 주세요. 곡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아, 다시 한번 형은 틀어주세요. 제대로 못 들어서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얘들아, 제대로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아, 머리에서 역지역지. 아, 곡 설명 해 주셔야 돼요. 아, 형. 우리 팀의 저기요. 문제가 뭐냐면 제 노래 넘어가요, 진짜 그냥. 진짜 멋있는데도 우리끼리는 웃겨, 그냥. 맞아. 진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이번 노래는 또 제가 제목은 스페셜이고 네. 그냥 그 우리 진짜 응원해 주는 여러분 우리한테 되게 스페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여러분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한테 우리한테는 스페셜하다. 아, 딱 좋아 같은 내용인가요? 오호. 네. 그대로 딱 좋아하는 있어도 돼. 그냥 딱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특별해. 특별해. 아, 좋습니다. 아, 이거에 대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 뭔가. 비하인드는 이거는 되게 근데 노래가 반응 보니까 제2의 붐붐붐 같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그게 뭐 그렇게 그럼... 생각하는 사람 뭐 혹시 오늘 아니, 어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좋았잖아요. 우리 그때 미국 투어할 때 엄청 재밌었어요. 맞아요. 뭐 그냥 좋았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스페셜은 사실, 뭐 사실 여태까지도 지금 제가 곡은 좀 많이 냈는데 네. 근데 좀 뭐 제가 봤을 때 그 뭐 취향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회의 통해서 뭘 통해서 그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진짜 노력해봐서 해보고 이렇게 이번에 노래 드디어 좋아요. 네 좋아요 노래 노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Wave Let's go Wave 저기 진혁 씨, 그 이 음악 나올 때 그 설명 같이 해주는 거라서 아 그런 거 있어? 네. Ready to the wave. Yeah. 네. 예. 제가 작업한 웨이브인데요. 예. 네. 뭐 제목에서 딱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파도처럼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삶 속에도 그 목적지라는 쉽다. 너라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을 담아서 가사를 써봤고 조금 이제 직곡하면서 지칠 때쯤 뭔가 어디론가로 좀 떠나고 싶을 때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디 이런 거 떠날 때 그럼 이 곡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좀 그런 느낌 아니야? 뭔가 이거 들으면 막 뻥 뚫리고 뭔가 자연스럽고 막 바다 위에 걸을 것 같고 제 노래 스타일이 좀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뭐 찬란해야 돼요. 맞아요. 좀 청춘 같아요. 비하인드. 비하인드는 없는데. 네? 그러면 너 비하인드는 없는데. 아, 비하인드는 그냥 듣고 바로 웨이브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와. 그 아. 비트가 되게 파도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왜 이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트랙은요, Waiting for You. 네, 또 제가 더보비가 작곡, 아, 잠깐만, 너무 빨라. 작업한 곡인데요. 네, 웹과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곡이라면 이 노래는 그 멀리 떠나서 쉬면서 듣기 좋은 노래. 네, 그래서 웹이랑 이어서 웹으로 떠났어요. 그다음 도착하면 이제 Waiting for You 들으면서 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누구 행복해. 근데 죄송한데 저 노래가 약간 이런 느낌. 민트는 좀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주 왜 지우세요? 솔직히 비하인드는 저희가 말해도 돼요? 아니죠. 곡 설명 끝내고. 아, 예. 네 일단 되게 치열한 분위기고요. 그 뭐 또 그냥 그 비트는 이제 치열한데. 그 약간 그냥 뭐 리듬 같이 타면서 뭐 그런 바이브를 느끼고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가사가 또 이제 또 좀 약간 이별하는 뭐 그런 가사거든요. 느낌. 네. 근데 또 그렇게 너무 막 슬픈 그런 가사는 아니거든요. 네. 네 약간 예, 네, 뭔지 알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그런 아니라고. 느낌이니까 되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무슨 비하인드. 아, 비하인드는 솔직히 근데 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래. 다 그래. 부르는 분들 다 아,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 뱀뱀 성대모사를 하면 어, 오케이를 하더라고. 어, 오케이를 하더라고. 아, 뱀뱀 성대모사.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불러? 진짜로. 야, 진짜로. 예를 들면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내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약간 너를 생각하고.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있어요. 이러면 약간 아우 좋아요 이렇게 돼요. 제가 영재형 이렇게 시켰지. 영재형이 그 드라마 찍기 바빠서 따로 디렉을 못 봤잖아요. 제가 그냥 다른 분 디렉을 봤는데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했고 제 옆에 전달했거든요. 아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니까 작가님 작곡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달을 아 그러니까 너가 그걸 시킨 거네. 아 그럼 너가 네. 너가 너 따라하라고 나한테 시킨 거야. 아니 그냥 너무 호흡을 좀 더 원했던 아, 거지.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뱀뱀이랑 그래서... 유겸이 노래가 좀 다 그래. 에? 되게 속삭여야 돼. 약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지영 형이랑 유경 파트가 너무 잘 나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유경! Yeah! What? 다음 노래 주세요. 네, 이번 일곱 번째 트랙은 이젠 내가 할게인데요. 뭘 해? 앨범이 공개되는 시간이 딱 해가 질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뭔가 밤에 그리고 들으면 좀 더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이거는 약간 블루스 느낌의 기타 사운드가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는 기타 사운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해줘가지고 네네 이거는 아 동창이 해줬어? 네. 아 멋지다. 동창인데 교창이 아니에요? 아 교창이 말고 또 진짜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네. 어, 해봤어요. 네. 아무튼 가사 내용도 밤에 딱인 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잘못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이 더 변해가겠다고 앞으로 다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웨이브를 듣고 떠나서 웨이팅 폴리 들으면서 쉬다가 해질 때쯤 야, 그렇죠. 이제 내가 이렇게 센치해지는 약간 센치해지는 감정 가지고 약간 에이,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떠날 때 그 운전 오래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Born Ready 아니면 Last Piece Special 이게 딱 한번 들으면 잠도 깨고 You know what I mean? 우리 유겸의 비하인드는 뭐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한 한 1월, 1, 2월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2월에 미리 만들었었는데 아, 이번 연도?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하인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한테, 많은 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앨범에서 다 좋아요.
진짜 이번 앨범 진짜 네. 너무 네, 좋아요 진짜. 다 곡들이 그러면은 형이 그 다음 나는, 곡을 한번 소개시켜줘.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아요 이럴 줄 알고. 어, 그렇구나 하려고 했는데 아, 다 좋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만든 곡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네 앞으로 남은 세 곡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곡이죠. 저희가 불렀으니까. 네 저희. 네. 자 여덟 번째 트랙은 트랙. 여덟 번째 트랙. 네. 자, 원 플러스 원입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된 완벽한 연애의 모습을 담은 곡이고요. 네, 어, 제목처럼 늘 함께하고 날 완성시켜주는 단 하나의 상대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져요. 네. 어,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어,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에서도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 곡은 1 더기 1인 좀 귀요미라는 분위기인데 재범명 혹시 살짝만 근데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얘기를 하고 자, 시작! 자, 1 더기 1은 귀요미 1 더기 1 아이 귀여워요 랄랄라 네 다음 노래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노래 네 아홉 번째 트랙은 I'm Minute입니다 멜로디는 부럽지만 부드럽지만 부럽지 뭔가 이 곡은 좀 상남자 같아요 아, 노래 뭐라는 거야? 나바베 설명이 왜 이래 나바베 랄랄랄랄라 네 사랑한다는 진심을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딱 고백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수많은 감정들은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완벽하다고 하는데 네. 상대를 떠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곡 가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young. 내가 좋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30분 yes, 남았어요. 자, 이 노래 너무 young, 좋아. Young. 네, 이번 정규 앨범의 마지막 트랙 We Are Young입니다. 네, 곡의 분위기나 가사 내용 모두 마지막 트랙으로 약간 딱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언제나는 매 순간이 어, 행복하고 후회 없이 언제나 젊고 패기 있게 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한 곡인데 저희가 이제 아가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메시지 부드러운 멜로디까지 전해 어, 더해지면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yeah. 어, 완성했습니다. 아직 우리 We Are Young이죠. 네, 네 아직 We Are Young이죠, 우린. We Are 아니 Young한 멤버도 있고 이제 Young을 곧 벗어난 멤버도 있습니다. 어디 벗어나? 네, 어쨌든 이렇게 이번 앨범의 왜 저를 쳐다봐요? 잠깐만, 잠깐만, 집중 못했어. 아, 예. 어, 집중 못했어. 아, 어, 스마일게요. 3, 2, 1 뱀뱀 애교 같이 하자 같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예, 같이 할게요 뱀뱀 애교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이번 앨범을 이제 봤는데 이제 잠시 후 공개될 앨범 꼭 네. 들어보시고 저희의 곡 설명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네. 이제 들으면 색다른 감상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yes, sir.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어, 저희가 진짜 신나긴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신났어요. 우리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가새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Yeah. 뭐 그 트위트 네, 온라인어 그 질문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골라서 대답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네, 좋아요. 네, 그러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네. 아, 네, 아, 그, 뽑아 볼게요. 그거 주시면 돌아가면서 아예 뽑죠 이렇게. 그냥, 먼저는, 그냥 먼저는 공통 질문일 것 아, 같아서 질문. 그냥 자 네, 대마 네. 뽑자 자 할게요 자 만약 여러분은 뽑자 자 만약 아, 슈퍼 섹시 애교 슈퍼 섹시 애교 슈퍼 섹시 애교 슈퍼 섹시 애교 네 자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 만약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아우 와우 저는 혹시 지금 이 머리 갖고 있나요? 이, 그, 이 머리죠. 이 두 개. 야, 기억은 다 있고? 아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 머리. 아니 솔직히 타임. 야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간 다음에 찍으면 머리 아니면은 타임머신 왜 타?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이 상태로 옛날로 가는 거예요. 아 갔다 와봤나 봐요. 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 그러니까 영화 Back to the Future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2010년에 가고 싶어요. 왜요? 이 머리에 이
이 몸 스타일에 그럼 체력에 이 상태에 가고 싶어. 그 상태 그 유니버스도 그 뱀뱀도 있잖아. 아, 그럼 근데 얘는 근데 그때 가면 너 펌핑 빠지면 어떡해? 아니 너 타임머신 업무 타다가 운동할 시간 없는데 펌핑 빠지면 안 돼? 아 미쳤다. 네. 아 여러분이 아직 이거 몰라. 아직 네. 몰라. 다음 분. 네, 다음 분. 다음 저 2010년에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저는 조금 데뷔 초로 돌아가서 뭔가 샵 바꾸게. 필맨 타고 있는 저를 붙잡고 타지 마라. 야 그만. 야 이거 아니야. 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야 안 야. 너도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제이비님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네. 네. 아 네. 아 어쨌건. 네. 나는 이번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왜요? 너무 짧은데. 어? 가서 뭐 하게? 뱀뱀 운동하는 것도 도와주기. 아 펌핑 도와줘. 네. 펌핑 도와줘야지. 자 다음 넥스트 퀘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브레스에서. 누가 휘파람 불었나요? 이거 영어로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o is whistling in breath? Yeah. 어. 이거 누가 불렀어요? 저는 샘플로 하고 기계가 해줬죠. Oh yeah. 아, 가이드만 하고 기계가 from the Geico machine. 근데 그 가이드가 샘플이잖아. 그 샘플이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휘파람 그게 있어요. 그 휘파람 소리 해가지고 피아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피아노 치면 무게가 나옵니다. Oh, it's not a human being. 그냥 가이드만 이 사람 인간 아니에요? 그렇지 인간 아니에요? 네, 인간 가이드로만 네. 했지 그거는 가이드 제가 했죠. 시작. 지금 잘 안 나오네요. 가이드만. Yeah, it's a sample.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맞습니다. 그거. 형 막경도 한 번. 막경 저 말로 많이 했으니까 막경. 자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 와 제일 좋은 질문이야. 맞아. 진짜 먹고 싶어. 왜냐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빠르게 한 명씩 막경부터. 나는 어제 밤부터 약간 그 꽃게탕 먹고 싶어. 오 꽃게탕. 제비 씨. 형 형. 전 고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좀 진심이어서. 잭슨 형. 진짜 진. 나 솔직히 치킨. 치킨? 오케이. 네네. 오케이. 무슨 치킨? 그 브랜드까지 얘기하면 아, 알겠어요. 크림 치킨. 오. 저 간장게장. 오, 간장게장은? 예? 프로야. 간장게장은? 예. 예. 저는 수제버거. 수제버거. 오. 오. CY. 저는 신 그거 다섯 봉지 라면. 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을 수 있어. 아니, 다섯 다 못 먹는데 그냥 아, 그냥 그 그렇게 먹고 싶어. 아, 그 큰 그 푸짐한 느낌. 그, 푸짐한 느낌. 아, 진짜 많이 그 부대찌개 같은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탕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탕까지 들어가야 돼? 아니. 네, 그럼 진영이 형은 너무 뜨거운데? 나? 네. 나는 우리 연습생 때 자주 먹었던 거. 그 갑부정의 닭갈비. 아와 아~ 진짜 매워 그거.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치킨으로? 아 생각났다. 뭐야? 형 근데 맞춰봐도 돼 우리? 여기까지만 대답해야 된대. 그래 다음 질문 넘어가자. 맞춰봐도 되니까. 아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찜닭. 이거 뭔데요? 그 다음에 얘기하자. 크랩 있잖아 크랩. 그 아 뭐였지? 칠리 크랩? 칠리 크랩인가? 아 우리 슈퍼 크랩 봐봐. 그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거 같은데. 오 그거도 맛있다. 그거 한국에 있어. 아 그래? 응 완전 맛있어. 뭐 있어? 말레이시아인가? 어딨지? 아 이거는 검색하면 나와. 다음에 아니 있겠지 당연히. 그 삼성동 근처에 있어요. 아, 어딘지 모른 뿐이지 너. 아 나 먹고 싶다. 그거 맛있는데 빵 찍어서 소스에. 오 야. 오 갈릭.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도 읽어줘. 갓세븐은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This how pandemic when pandemic has pandemic pandemic has been stressful for everyone everywhere emotionally yeah, and mentally. I'm sure for you as well. How do you cope with it?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뭐 English 다들 저는 졌어요. 네. 못 이겼어요. 네. 솔직히 저는 조금 아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그냥 뭐 그냥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 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약간 뭔가 이런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 상황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더라고. 네. 아 그러면 그거 말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스케줄도 하니까 좀 많이 뭔가 나아졌잖아요. 근데 네. 초반에 우리 아예 시작 그 처음 터졌을 때 나오지도 못했을 때 그때는 막 어떤 식으로 최대한 풀었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다음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최대한 건강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계속 뭘 그러니까 집에서 뭐든 하려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 작업도 하고 근데 토스트도 만들었잖아요. 토스트? 아 토스트도 만들었고. 아, 토스트 그러니까 약간 V가 그 뭐야 그 뭐야 생방송. 생방송 맞나요? 아무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했고 좋았습니다. 그냥 뭔가 찾았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약간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가만히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맞아요. 난 진짜 침대랑 몰아일체가 됐는데 그냥 저는 펌핑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 질문 또 있나요? 진영이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아, 진영이 이런 거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걸 텐데 내가 잘못 나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그게 그치. 너무 심해서 막 처음에는 막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집에서만 어떻게 있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운동 다니고 혼자서 그냥 거의 미션 임파서블했어. 살아보면 막 여러분도 마스크 꼭 잘 네. 착용하셔도 되고요. 네. 어느 장소를 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게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삶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때 꼭 네, 최소한의 그 매너는 네, 네. 네. 해줘야 좋았습니다.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 이제 곧 앨범이 나와야 돼서 빨리 이제 다음 뭐죠? Last question. 오케이, last question. 영재 형 이따가 유겸 영어 읽어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What clothes and costumes did you like the new album the most? 오~ 나는 빨간색 차. 빨간색 차. 빨간색 차. 저도 빨간색 좋아요. 저도 빨간색 좋습니다. 저는 이거요. 저도 저거. 그럼 지금 빨간색 장이 좋다. 그래서 저도 빨간색. 아니 나 이게 빨간색 차 이러고 있었어. 아, 그래. 지은 형은 어떤 거 좋아해요? 전 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오케이. 네, 아가사랑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앨범 공개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두근거리는 제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11월 30일 오후 6시. 와우. 바로 오늘 오후 6시. 투데이. 갓세븐 정규 4집 Breath of Love, Last Piece가 공개됩니다. 예. 그러면 팬들한테 우리 짧게 얘기 한번 합시다. 네. 저부터 해볼게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저희 다 우리 7명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정규를 이렇게 나왔는데 전곡 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뭐 스포에서도 미리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맘뱀 씨! BGM 안 깔리네. 자, 할까요? 짧게. 네, 진짜 짧게. 짧게요. Yo. 오케이. King is back. 아! 오케이. 뭐라고? King is back. 우리 I'm just joking. 네, 재범이 형. 네,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못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BGM으로 좋은데? 저의 그냥 제가 여러분 팬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저희의 앨범을 듣게 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제 이 앨범 Thanks to에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끔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막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앨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네, 15분 뒤에 이제 공개됐는데요. 네.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저희를 오래 기다렸을 텐데요. 이번 앨범 이제 2년 그렇죠. 2년 만에 정규 앨범인데 네. 많이 기다렸죠. 다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네. 제법 말한 것처럼 다들 몸이랑 이런 다 조심하고 네. 이제 뭐 집에 있을 때 왜냐면 네. 이제 거의 집에서 지내야 되니까 저희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예! Yeah. 잭슨 씨! 잭스! 잭슨!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애들 이렇게 받는다 그랬지? 네. 잭슨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우리 오랜만에도 7명의 참여하는 곡들 다 이 한 앨범에 모이는 거니까 그쵸. 그것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이번에도 뮤직비디오 그 더블 타이틀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렇죠. 뮤직비디오 이따 15분 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알게 될 거지만 되게 특별해요. 되게 스페셜해요 이번에는. 그렇죠. 뭔가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스포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사실 컨셉 또 그 의상 뭐 헤어스타일 헤어 메이크업도 되게 새로운 시도 많이 했고 안무도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 우리의 퍼포먼스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은 집에서도 뭐 재범 형 말한 것처럼 마크 형 말한 것처럼 그 take care of yourself, yeah. stay safe and always wear a mask and yeah, thank you. Yeah, 메스코. 화이팅!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여러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 7명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고 꽤 오래 준비해서 나온 앨범인데 그 가사들을 보시면 저희 멤버 7명이 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그 곡 안에 잘 깊게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진심이 정말 잘 담긴 네, 진짜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네. 갓세븐이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 성장한 모습을 팬분들이 이 기회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고 네. 갓세븐은 항상 아가새와 함께 합니다. 예. Yeah. 네, 이제 진짜 몇 분 후인데 네. 연수에 저희 앨범, 새 앨범뿐만 아니라 타이틀곡 Last Piece의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와우. 됩니다. 와우. 처음 더블 타이틀로 활동하는 만큼 네, 앞서 공개된 Breath 뮤직비디오와도 연결이 되니까 내 네.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예스. 네, 블루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잠시 후 6시에 뮤직비디오 라이브 채팅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가슴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See you soon. 바이바이.